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그 시발한 나이, 그 아이 때문에 제가 새로운 지혜를 얻었어요. 그 복지의 상실 그런 생각 못했지. 근데 이제 앞으로는 이런 선수들이 학교마다 다 등장하신다는 거지. 그래서 이 아이들 전담 동아리, 창체 동아리 있잖아요. 그게 제가 쭉 해온 짓이 이거야. 탁월한 생활지도부장이야. 담임들한테 그 반에 선수 추천 좀 해주세요. 그럼 걔네들 데리고 나가. 하는 게 없어. 그냥 걷어. 걷어. 그냥 하염없이. 그러니까 애들이 처음에 무슨 동아리가 이래요? 뭐 하는 게 없어. 먹였지. 먹었잖아. 니네. 생활지도 예산으로 산 거 잔뜩 배낭에다 다 먹을 거거든요. 나가서 깔판 깔고 걸을 만큼 걷고 먹어라. 나는 뭐하고? 나는 바꾸지 마시고. 니네들은 그 근데 나중에 10월쯤 되면 얘들이 야, 이 동아리 괜찮다. 아니면 얘네들이 치유의 경험을 하는 거예요. 걸으면서, 멍 때리면서. 이제 앞으로는 이런 선수를 전담 동아리를 학년별로 한 번씩 맞자. 겨울방학 때 뭐 하셔야 되냐? 얘네들하고 놀러 다닐 코스 답사한다는 거죠. 겨울방학 때, 저는 겨울방학 때 학교 나오라 그러면 맨날 나갈 거야. 그리고 출장비 달라고 그럴 거야. 답사 간다. 겨울방학 때 노는 줄 알아. 다 답사해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저는 수십 군데로 확보를 해놨어요. 근데 여선생님들은 시간이 없잖아. 그래서 네 명씩만 해라. 차에 태워. 네 명. 근데 두 명은 고도위험군 아이. 두 명은 멘토. 이 아이와 대화를 해줄 수 있는 멘토를 하는 거야. 2 플러스 2. 이렇게 해서 선생님도 창체가 기다리실걸? 왜? 나가잖아. 나가서 하는 게 없어. 나도 힐링이 돼. 이게 또 금요일 오면 나는 불금이야. TGIF. 아, 신이죠. 그럼 난 토요일 오전, 금요일 오전까지만 근무하고 나머지는 노는 거야. 그런데 애들이 치유가 됐다. 상상을 초월한 유정군. 지적발달 장애인데 누군가 자기를 공격한다는 기분이 들면 안주머니에서 짱돌을 꺼내서 그냥 던져. 초등학교 학교 가가지고 여교사 화장실에 들어가. 불 지르고. 그런 애가 있어. 근데 이 동아리 때는 졸업했어. 그냥 데리고 다니는 거야. 왜? 이 아이들이 다 똑같이 목적이 끝나. 뭘 받고 싶어 해? 관심.